뭐? 보험료 단돈 1,000원으로 1억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완전 대박!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돈 1,000원으로 1억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뭐냐면 두두두두루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다른 말로는 가족생활 배상책임 특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약은 예전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를까봐 제가 특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는 본인 부담금이 2만원 제외하고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본인 부담금 20만원 제외한 1억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만원 이상만 보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약의 핵심 요인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고 우연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이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 옥상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데요, 위에 아파트에서 뭐 현관에 일단은 화분 같은 거 밀다가 일단은 그 화분이 차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가 파손됐을 경우 이럴 때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신고하면은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물론 증거자료나 이런 거를 사진이나 여러가지 뭐 상황 증거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보장이 되던가, 아니면 내가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도자기가 너무 이쁜 게 있어요. 근데 고의로는 아니겠죠, 당연히. 고의가 아니고 정말 우연적으로 제가 뭐 실수를 하다가 그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그럴 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를 줬을 경우 1억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으로 보상이 되는 특약이에요. 예전에는 비갱신형 상품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다 갱신형이고요,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나와 배우자만 되는 거고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요, 가족이 모두 등본상에, 예, 그래서 주민도 등본상에 있는 가족 모두 다 보상이 되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이 특약은 많이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유용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다고 솔직히 안다고 해서 일부러 뭐 고의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우연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피해 줬을 경우 1억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품 특이하,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좋기 때문에 중복 가입조차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품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오래전에 가입했고 또 요즘에 가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손 보상에서 중복 가입이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억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매우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또 모르면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뭐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한테 설계사한테 보험 청구하는 거 아니고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통화한 다음에 충분하게 통화하신 후에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그때 순차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서술을 하셔서 팩스로 보내서 이제 보험금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실사죠. 이제 조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 뭐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일단은 뭐 조사단이 이제 꾸며져서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